람보르기니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금 별로 기분 안 좋은 게 뭐냐면 미리 연락한 게 아니라 거의 땜빵으로 연락했어.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뭐 쿠폰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고 밥도 내 돈 주고 먹었어 지금. 아 그래서 왔는데 아니 페라리 행사는 제가 가봤잖아요. 페라리 행사 너무 재밌었고 또 너무 실속 있고 근데 람보의 행사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영 좀 이거 편집하면 되니까. 저는 좀 두려운 건 뭐냐면 페라리 같은 건 이제 특히 미드십 차는 너무 안정적인 게 제가 체험했고 느꼈는데 이 SUV잖아요. 난 일본 코너에서 날아갈 것 같아. 아니야 진짜 진짜.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좋은 경험 될 것 같고 한번 재밌게 타볼게요. 나만 웃었어야지. 나 이거 PTF도 안 했는데. 뭐 많이 튀겠어? 그니까. 순간 바보가 된 것 같아. 우전에 대답을 왜 하냐 내가. 아 진짜 바보. 정신 없었어.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탔었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저기 올라가면 긴장된다. 내가 페라리로 탈 때는 하루 종일 타고 잘 탔단 말이야. 근데 쫓아가니까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.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는 일본 코너는 125km로 돌렸는데 괜찮았고 나름대로 뭐 우루스 그래 생각보다는 괜찮았는데 내 차가 이런 차란 말이야? 이런 건 아니었어. 그럴 수 있지. 맞아. 그러니까 감흥이 덜 오는 거야. 근데 난 기본적으로 폭스바겐 그룹 차를 신뢰를 해. 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신뢰를 하고. 근데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인스트럭터가 1대1로 같이 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배울 게 좀 많았고. 람보르기니는 물론 인력 문제가 있겠지만은 앞에 선두에서 그냥 무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고. 그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많은 차이를 느끼게 하더라고. 아니 우루스가 차 좋은 차야 진짜. 차 좋아. 근데 좀 비싼 건 있지. 아니 좋아. 소유 한번 타볼 만한 차야 진짜. 가성비로 본다 그러면은 그런 거 많이 따지시면은 SQ8이 낫고 거의 1억 이상 차이 나니까 그 정도면 뭐 박스터 하나 살 수 있잖아. 이런 얘기 하는 게 되게 우매한 얘기긴 한데 차 좋아한다면 타볼 만하지. 근데 지금도 하면 밀려있다고 그러던데. 내가 한번 관계자들이 나보고 저 옷이 잘 어울린다고. 저 람보르기니 행사에 준 건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입더라고. 페라리 갔을 때는 다들 페라리 티를 입었는데 람보르기니 행사 때는 저 티를 입은 게 나밖에 없었어. 나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을까. 인스트럭터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엑셀 욕심 좀 버리라고. 그 엑셀 욕심 때문에 브레이크 늦게 밟고 스티어링이 늦게 돌리고 그러니까는 라인이 안 나오는 거야. 근데 또 그 얘기 듣고 타는데 또 마찬가지야. 아니 뭐 골프 칠 때 힘 빼는데 10년 걸려. 10년 그게 되냐 그게? 안 되더라고.
네네네네. 이걸로 바꾸면 되나? 네. 어, 씨. 기장등 어딨어? 기장등. 기장등, 씨. 야, X를 펴네. 어우. 에보, 사륜구동. 저걸 탔는데, 아니, 람보라곤 우르스밖에 안 타봤는데,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. 비상등 어딘지도 모르겠고, 지금 이것도 내가 변속 타이밍이 굉장히 늦다는 걸 모르고, 이게 변속이 왜 안 돼? 수동인가? 어, 저거 봐, 저거, 저거, 저거. 막 손가락으로 막 변속하고, 와, 나 이거 내리면 안 돼? 이런 생각이 진짜. 바보같이. 아,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초대 안 할 것 같아. 아니, 나 시트가 뒤로 저게 다 간 건지 몰라가지고, 이거 시트가 왜 뒤로 안 가지? 아,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간 거였는데. 아유, 많이 가지. 테라리는 저 뒤까지 가지, 그냥. 발 안 닿을까 말까 할 정도 가지. 근데 어쨌든 우라카는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. 나 그래서 저 때는, 야, 진짜 나는 람보르기니 안 맞나 보다. 레이싱카의 DNA라고 할 수 있지. 차 나가는 거 이런 거 약간 스포츠스러운 것 같아. 사용법을 듣고 다시 한번 트랙 가면 좀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저 때는 정신이 너무 없었어. 저 앞으로 가기 바빴지. 저거 저거 봐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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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어링이 조작한 거. 아, 내가 지금 페라리도 5년 할부로 사가지고 람보르기니는 뭐 나중에 5년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생각해봐야지. 그냥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그걸 내가 소유해서 타보려면 감가도 많이 들고. 페라리는 그게 감가 많이 안 되거든 현재는. 뭐 지금 일본 모델은 피도 붙어 있어. 소유 자국에 있으면 가서 계약했. 아니, 제가 페라리 트랙데이 하고 람보르기니 지금 둘 다 봤는데 어, 차이가 현명하네. 용인이라서 그런가, 페라리가? 용인이 좋아. 페라리가 더 좋고. 아니, 아까 여기 우라칸 잠깐 타봤는데, 시트가 왜 뒤로 안 가는 거야? 뭐야, 이거, 오토, 이거 오토 뭐야, 이거? 도대체 버튼이 뭐지? 아니, 그래서, 아, 람보는 나랑 안 맞는다. 어? I love 페라리.